뭐 하시나요? 냉장고 앞에서. 너무 귀엽잖아. 뭐예요? 아, 우리 딸바보 어남 선생님. 냉장고에 잔뜩 붙여놔. 그 냉장고를 상장처럼 쓰면 애가 좋아해. 지금 팔찌도 따님이 아, 예고 좀 해줬어요. 자신감이 하고 있어요. 어남선, 어남선 착해. 예, 남선 써 있어요. 남선, 남선. 애 급식표 애 눈높이에 맞춰서 붙인 거지. 이야. 이거 왜냐하면 가끔 급할 때 핫도그 돌려주거든. 근데 네. 어느 날 깜짝 놀랐어. 내가 확인 안 한 거야. 저녁 간식이 핫도그였던 거야. 나왔구나. 그럼 또 안 먹는구나. 점심이 불고기면은 그날 불고기 해주면 안 돼. 애기 학교 보내면 학교 간식하고 식단을 잘 살펴봐야 돼요. 않겠군요. 겹치면 아이들이 아,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. 내가 급식위원이야 학교에. 급식위원이에요? 급식위원? 급식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? 형이 직접 가서 테이스팅 해봐요?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급식위원 한 명씩, 두 명씩 가가지고 오늘 급식을 다 보는 거야. 네. 영양사 선생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. 야, 평세포 그 스탠퍼드 그분이 오셨어. 얼마 전에 형수님이 기사 났던데 정수리 키스가 무슨... 아주... 정수리 정수리 뽀뽀요? 저 정수리 키스라... 정수리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왜? 안 해? 왜? 안 해? 어, 이거 소스윗 아니에요? 그 정도면? 이상한가? 어, 진짜 사랑꾼입니다. 머리 냄새 안 나요, 저희 아내는. 5일 동안 안 감아도 머리 냄새 안 나. 아니 아니 그것만 물어볼게요. 정뽀 요즘도 가능해요? 정수리 뽀뽀? 그거는 늘. 네. 사랑꾼 맞네. 우리 연복 셰프님 정뽀 가능? 오구 연복 가능합니까? 우린 정뽀 같은 거 거의 입술에도 하는데. 아 그게 정뽀예요. 정식 뽀뽀. 정식 뽀뽀. 정뽀.